날이 좋아서 숲이 좋아서 가을이 적당해서 제주와 함께한 모든 것이 좋았다. 오늘 저와 오름 가실래요? 여기가 그래 따라비 오름 둘레길 너무 예뻐 대평야야 와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우리 또 해설사분이 또 한 분 계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503 해설사님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해설사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50대 중반 나이를 갖고 있어서 50대 중반이요? 네. 야, 그러면 이런 피부와 이런 건강미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오름? 맞습니다. 오름에 올라가면 네네. 오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이 있잖아요. 아, 피폰치드. 그래. 그렇죠. 아. 그 덕으로. 그 덕으로. 그리고 그 덕으로 매일 마사지를 하고 계시군요. 팩도 한 번씩 하고. 아, 팩도. 저도 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그럼 피톤치드 1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오름의 군락인 동쪽에서도 멋진 자태를 자랑해 인기가 많은 곳이죠. 초록초록한 따라비에도 조금씩 가을이 물들고 있답니다. 사계절 푸른 오름이지만 바람과 햇살은 가을가을합니다.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 여기 저 안내판이 있네요. 네, 네. 따라비 오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따라비 오름은 말구평터로 터진 세 개의 군부리가 있는데 그 중심에 두고 들어가 보면 그 말구평 군부리가 쌍으로 붙여 있는 말굽처럼 생긴 이제 군부리가 붙어 있는. 예. 아. 네, 그래서 세 개의 원형 분나무와 여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 오름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북쪽에는 새끼 오름이라든가 동쪽에 모지 오름, 장자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격이다. 어른이라 그러죠. 그래서 딸애비라고 불렀던 것이 딸아비로 와전돼 불리고 있다. 아, 딸애비, 딸아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가 보면 이제 딱 무슨 왜 딸아비 오름인지 알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귀엽다. 가을 억새가 필 무렵 따라비는 사람들로 물결치죠. 걷는 거랑 별로 안 친한 좌 선생도 기분 좋게 걷는 것 같은데요. 낮게 이어지던 길은 조금씩 오르막을 향하는데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걸으면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산이 들어간 이름도 있고 산과 오름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어져 있는데 산, 매, 봉, 악. 아, 산매, 봉, 이것들이 모두 다 오름이다. 그런데 악자가 들어간 것들은 어떤 좀 오름이 거친, 높은, 거칠은 오름을 얘기하고 산은 목사나 현청, 현감들이 있었던 뒷동네에 뒤에 있는 오름들은 산이라 불러졌고 아, 조선시대에 예, 그렇죠. 그러면 봉자는 그 조선시대 봉수, 봉화가 있었던 곳들을 몽자가 봉화. 예. 봉자가 들어간 오름들은 해안변으로만 위치를 거의 대체로 하고 있죠. 근데 그냥 운동 겸으로만 왔었는데 이렇게 또 제주의 그 역사 그리고 이게 설 이런 걸 또 들으면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뭔가 또 새로워 보입니다. 제주에 오름에 오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멀리 보일 수 있는 풍광이에요. 그 풍광의 아름다움을 빼면 안 되죠. 30분 남짓 오르면 이렇게 선물 같은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억새가 일렁이는 길을 따라 시선을 멀리 두면 탁 트인 사방에 펼쳐지는 풍경. 오름에서만 만날 수 있죠. 아, 좋다. 시원하죠? 힘들었는데 너무 개운합니다. 피톤치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무겁지? 아, 너무 가벼워. 이제는 좀 채워가지고 고기랑 국이랑 밥이랑 채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아이고, 밥 먹어야지. 어떨 건 이게? 예? 학원에 더 가야 돼요. 아이 농담하지 마, 앞서게. 갑자기 여기. 아이 농담. 아니 하루에 오르면 하루나만 가는 거. 이번은 두 개 가래. 나 안 하지, 안 하지. 안 가. 나 먼저 가면 그래. 밥 먹으러 가야지 삼촌. 그렇게 끌려왔지만 이 풍경을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숲이 울창한 겉구리 오름.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입구부터 나무가 울창한데요. 숲이 가득한 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여기 조금 좀 미끄럽다 해. 아이, 그건 안. 오름 다닐 때는 늘 운동화나 이런 걸 신고 다녀. 아, 습도가 많을 땐 미끄럼을 꼭 조심해. 우리 따라비 오름 아까 갔던 거기하고는 좀 다르네. 여기는 거의 자연 그대로. 그죠, 아주 다르죠. 아, 그래서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거기는 늘 햇빛이 비치는 곳이고, 아~ 여기는 늘 그늘이 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습하고 이끼가 많고. 그렇죠. 우리가 숲에 들어오니까 아까 우리 저쪽에서 봤을 따라비 오름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맞아요. 따라비 오름은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고 뭐가 햇빛도 비쳤다가 뭐 그런 풍광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푹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도 반팔로 갈아입었잖아. 아, 역시 전문가시네요. 아까는 긴팔을 입었다가 여기 와서는 반팔을 입는다. 옷이 받겠다. 받아들이려고. 아, 이거 좀 벗어야 되나? 잠깐. 산책하듯 걷고 싶은 길. 울창한 숲은 고사리가 자라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 다양한 고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고사리인가요? 고사리는 원래 요만큼씩 하는 거 아닌가? 먹는 고사리? 이거는요? 이건 무슨 고사리? 이거 나도 희초미라는 건데 먹지 못하죠. 먹지는 못하고. 고사리가 있는데 우리가 고사리를 우리는 양치식물이라 그러죠. 그죠. 퀴즈입니다. 응? 양치식물 왜 양치라 했을까? 양치식물 뭔가 한자를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난수 퀴즈처럼 간단히. 양치? 오, 양치 맞아요. 정말? 오, 이야 대단하셔. 이걸로 양치를 할 수 있어요? 에이, 그게 아니고 양의 이빨. 양의 이빨 같다. 보세요, 양의 이빨처럼 여기 다도목이 잘 났잖아요. 그래서 양치 식물이라 그러고, 이거는 나도 시초미인데, 이거는 요 뒤에 보면 포동포동하는 이제 방울방울 이렇게 점점이 보이죠. 네네네. 이게 뭐예요? 씨? 오, 맞아요, 씨. 포자. 포자. 와, 역시. 아, 유식한 말 하는 나왔네. 포자랑들이 이제 좀 더 가을이 익어지면. 예, 빗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번식이 착 되는 거예요. 고사리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 난 매일 먹기만 했는데. 그죠. 고사리가 나물로 즐겨서는 굉장히 그죠. 고사리 육개장도 하고. 무심히 걷던 길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주변이 달리 보입니다. 박쥐처럼 생겼죠, 박쥐. 겉구리 박쥐. 오름에서 만난 향풍. 가을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아, 어디 또 오름 가자고. 아, 나 이렇게 고생 시켜놓고 다섯 군데는 갑시다. 아이, 그만 가게. 이제 밥 먹으리 가게. 밥? 아, 피톤치드로 배분 뒤 뭐 고기? 생선도. 생선? 뭐 국 반찬 엄청. 야채까지. 야채까지. 오케이. 가자.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오름 다니는 분들에게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네요. 정식집답게 푸짐한데요. 두루치기와 생선구이, 삼색 비빔나물까지. 가을 정식 한 상이 맛이 있게 차려졌습니다. 우리 오름 해설사분이 추천해준 정말 단골이라고 합니다. 야, 찐 맛집.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구수한 기름이 쫙쫙 나오는데 그 짭짤하면서 이 짭짤함이 짠 그게 아니야. 달아. 아, 지금 너무 허기져서 흥분했어. 지금 방송을 잊게 돼. 먹을게요. 자, 선생 너무 허기졌나 봐요. 오름도 두 개나 올랐으니 얼마나 고팠을까요?
아유, 우리 해설사 삼촌님. 같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가을에는 이렇게 오름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오름. 이제 앞으로 억새밭이 쫙 깔려집니다. 여러분, 제주의 오름으로 오세요. 저마다 다양한 빛깔로 아름다운 제주의 오름. 이 가을 오름 같이 오르지 않으실래요?